차고. 아, 차고 네? 나.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주입쌤. 소독됐대. 오늘도 작업 열심히 해줘요, 나연 씨. 어, 은혜 씨 백신 맞으러 안 갔어요? 아, 나연 씨 가려고. 오, 용케 출근 체크했네. 오늘 백신 월차인 줄 알았는데. 아직 시간 있어. 그러면 잘 맞고 몸 상태 봐서 사무실 나와요. 무리해서 안 나와도 돼요. 그래야지. 너무 좋다. 아니 왜 말하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왜 말하고 있냐고. 아직 시간 너무 크니까 좀 기다릴 때 인사드리고 가자. 근데 옷이 이상해. 다리가 아니라지 이게. 어? 너무 야하잖아. 급했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고 양쪽 양상으로. 네? 무섭기도 하고. 마음 편안히 먹고. 네. 독감 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정은행님 오늘 1차 예방 접종이시죠? 네. 나연 언니? 응. 안녕? 명선아? 네. 주사 맞았어? 어, 점심 먹었어. 하늘 씨 들어왔고요. 하늘 씨 오늘 백신 맞아보니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따끔따끔 걸려. 나도 그랬지. 어? 찬우씨 백신 맞았어요? 주사? 아, 제가 말했던가요? 네. 사실 좀 지난주에 그 접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이트 접종을 겁했어요. 매번 부작용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다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근데 어떻게 맞을 결심을 했나요? 일단 살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찬우씨 오늘 어떤 작업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오늘만 오면 늘 논란이 되는 게 일명 강아지 고기라 불리는 보신탕. 맞아요. 보신탕 찬반 논란을 그려볼까 합니다. 찬우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반려견 시대가 이미 왈 대로 왔는데 지금 강아지를 보살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했고, 한성 쪽에서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개고기는 왜 안 되냐, 이거는 모순에 가깝다라고. 보신탕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면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아무튼 보신탕 찬성 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신탕에 대해서 나도 반대. 은혜 씨도 반대고. 은혜 씨는 왜 반대예요? 우리 지루가 같이 키우고 있어서
잡아먹으면 안 돼. 어때요? 명선 씨는 어떤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 나연 씨는 어때요? 나연 씨는 보신탕 어떻게 생각해요? 고인선혁 씨요. 고인선혁 씨가 보신탕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네, 고인선혁 씨가 뭐 먹는 게 좋은지 고민 중이고. 아직까지 보신탕이 폐지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합법화된 상태인데.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찬우 씨 생각은 찬우 씨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오늘의 토론은 이만 마치고 생각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다들 퇴근 잘하세요. 안녕.